오나 밥 먹자. 오지 우리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오늘은요, 뜨거, 청국장 시계랑요. 집안에 여러분 식재료가 조금 혼자 살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놔두면은 버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식재료 남은 거로요. 저번에 해먹은 거굴 생굴 무침, 무생채 생굴 무침, 무생채 생굴 무침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새송이 버섯 졸였어요. 간장 넣고. 그리고 이거는 저거 꼬마 돈가스. 그다음에 콩나물 무치고요. 그다음에 오뎅. 그다음에 봄동나물 이렇게. 그리고 김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재료가 조금씩 남았어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놔두다 보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 정리했습니다. 대충 식재료 조금씩 남은 거 정리했습니다. 어우, 재촉이 나온다. 아유, 그리고 케첩을 이렇게 뿌릴게요,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부터 먹어볼까요? 뭐야? 청국장도 여러분 조금만 끓였어요, 1인분. 맨 많이 끓여갖고, 이제 혼자 살수 있게 여러분 조금씩 끓이는 거를 좀 자꾸 연습해야 돼요. 어우, 맛있다. 냄비도 다 조그만 거로 사야 돼, 이제. 큰 거는 여러분, 큰 거를 조그만 하기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냄비를 사야 돼. 이거 먹어볼게요. 새송이. 이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버터에다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버터가 없어서요. 그냥 식용유에 걷다가 간장 넣고 졸였어요. 다 하나씩 먹어볼게요. 콩나물. 맛있어요. 다 맛있게 됐네요, 여러분. 다행히. 우와. 먹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저 혼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투리가 남아요, 재료가. 다 이만큼씩 남은 거 지금 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또 남겠죠? 먹다 보면. 이제 남으면 내일 딸내미 도시락 싸다주면 돼요. 오뎅도 먹어볼게요. 아, 오뎅 볶고 오래간만에 먹네. 맛있어요. 실력은 아직 죽지 않았네요.
이것도 저번에 굴로코 한 거, 여러분. 이제 이거 다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은 여러분, 냉장고 털기. 식재료 정리 먹방.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다 버리게 돼요. 뽕뽕. 다 맛있게 됐어요. 진짜 별미네, 여러분. 뭐 들은 것도 없어요. 간장 올리고자 해서 구운 거에다 졸인 거예요. 간이 딱 맞네. 물 안 넣어도 되고 졸일 때. 아쉽네요. 여러분 해 드셔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요리 방법이 많아요, 그죠? 몰라서 못 해 먹어요. 맛있네요, 여러분. 유튜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네요. 요리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오뎅도 맛있다. 소리야. 혼자 사니까 여러분, 남는 게 많아요. 다 순심해요. 안 짜게 했어요. 냉장고, 식재료, 정리 먹방. 아빠. 꼬마 똑같어. 이거. 왜 탈출을 하니?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요. 글쎄요. 다 비슷비슷해요. 돈가스. 돈가스 빼고요. 돈가스 빼고 진짜 다 비슷해요. 다 맛있어요, 여러분. 딱히 누가 맛없다는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먹으면 딱 맞겠어요, 여러분. 6월에로 여러분 칼집을 넣어야 돼요. 보이시죠? 그래갖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양념에 졸이니까 맛있네요. 별미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요리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맨날 해먹는 거나 해먹고 밥 좀 더 먹을게요. 배는 부른데 여러분 좀 아쉽네요. 어우 진짜 배부르다. 이 봄동도 여러분 못 쪄서 바로 먹어야 돼. 다음날 되면 맛없어요. 조금만 묻혀갖고 바로 먹어 쳐버려야 돼. 덥다. 배부르네. 자유로우니. 아니 여러분 나 먹방 하는데 저러고 잘해요? 너무 신기한가 지나네. 자요 자. 어머나 별일이야. 아 진짜 웃기네. 아 배불러. 여러분 이렇게 먹고 이제 자는 게 말이 됩니까? 보라 떨어졌어요. 어머머 웃긴다 진짜 웃긴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맛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먹게. 아 배불러. 여러분 아이스크림 갖고 올게요. 있죠? 이게 원래 있던 거고 이거 민트. 이거 뭐 민트 먹어볼게요. 민트 싫어하시는 분은 안 드시는데 저는 민트도 그럭저럭 좋아하거든요. 오나 빨리 와봐. 이거 뭐지? 민트 빨리 와. 여러분 저 이 소리 깼어요. 쟤는 꼭 아이스타임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깨요. 빨리 와봐. 얼른 와. 웃기는 가시네. 잤어? 어디 얼굴 봐봐. 어디 보자. 어디?
잤어. 아유, 여러분한테 인사드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여러분 제가 발톱 깎아줬어요. 발톱 4개 발가락. 오늘 이거 볼까? 응? 무슨 아이스크림일까요? 앤초 민트.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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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초 민트래요. 초콜릿. 더워. 그때는 초콜릿이고, 여러분. 아내가. 아우, 별로. 민트네, 민트. 은은아, 민트. 치약 냄새. 얘는 여러분, 거의 다 초콜릿이에요. 저 이거 좋아해요. 속이 꽉 찼어요. 초콜릿으로. 초콜릿 맛도 강하고, 여러분. 민트 맛도 강해요. 진짜.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1등이야. 내가 1위야. 혈이가. 막 이러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제 입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로. 내가 더 맛이, 더 맛있어. 내 맛이 더 좋아. 그쵸? 막 이러는 맛이네요. 둘이 지질 않아요, 서로. 여러분 보기에는 초콜릿이 더 많죠? 민트는 별로 없고. 근데 조합을 아주 잘 맞춰놨네요. 이게 민트를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초콜릿 맛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적정한 손으로, 민트가 약해 깔렸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겉에 안에 넣어갖고 서로 치우치지 않게, 맛에 조화를 참 잘 맞췄네요. 잘 만들었네요, 여러분. 제 의견입니다. 맛있어요.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맛이라서, 초콜릿 좋아하지, 민트 좋아하지 해갖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 말고 처음에 나온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걔도 맛있지만은, 여러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인데요? 이 민트 때문에 추천합니다. 먹을만 해요. 이런 맛이 있네? 할 정도로, 괜찮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김치 넣고 청국장 끓이고요. 그 다음에 생굴 무생채, 저번에 남은 거랑 돈가스, 미니 돈가스 튀기고요. 그 다음에 새송이 간장조림, 그거랑 오뎅 볶음, 그 다음에 콩나물 무침, 그 다음에 봄동 무침, 그리고 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 잘 먹었네요. 배부릅니다. 오늘 냉장고 정리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남아갖고요. 저거 미니 돈가스만 새로 사서 튀긴 거고요. 여기 있는 재료는 집에 냉장고에 다 들어있는 거 새로 만든 거예요. 예. 잘 있어요, 여러분. 오나, 이리 와. 올라와. 아우,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좀 이따 먹을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 반찬
해갖고 다 조금 아까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굿나잇.